최근에 개별적인 모멘텀과 이슈가 강한 종목들의 강세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은 시장 유망 스몰캡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에서 스몰캡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훈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작은 종목일수록 잘 가는 약간 종목 장세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뭐 작은 종목이라도 다 잘 가진 또 않습니다. 이게 최근에 주식하는 분들 굉장히 힘든 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좀 더 많고 지수 자체는 움직이질 않고 변동성은 오히려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 픽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시기인데 사실 종목 픽이라는 게 최근에 순환매도 워낙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좀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펀더멘털을 기초한 투자가 유의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2분기 실적이 조만간 발표가 될 텐데 실적이 기반이 되고 또 모멘텀이 같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로 좀 담아 가야 되는 장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장 자체가 아직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낌새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 먹을 기회는 남아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의 시장 상황과 동향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를 먼저 들어봤고요. 이제 유망 스몰캡 종목 3개 하나하나씩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7월 13일에 나노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를 내놓으셨더라고요. 제목을 보니까 ESG 경영 확대 수혜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제목이었는데 이 종목은 그러면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일까요? 네, 나노라는 네. 회사는 제가 제목에 적었듯이 ESG 수혜주, 그중에서도 이런 환경 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이 회사의 사업을 살펴보면은 질소산화물을 제거해 줄 수 있는 SCR 필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모든 산업군에 이 회사의 필터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노가 생산한 SCR 필터는 국내에서는 나노가 좀 독보적인 1위 업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ESG 강화를 하면서 이게 또 E랑 또 환경 쪽이랑 연결이 되게 되면은 탄소 저감이 사실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건데 탄소 저감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산화탄소 저감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 중에 질소산화물이 이산화탄소보다 300배나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보다 질소산화물이 훨씬 더 악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질소산화물이 발생을 하는 양 자체가 이산화탄소보다 현저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뭐 규제 사항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 상황인데 지금 기업들이 ESG를 강화를 하다 보니 이런 질소산화물까지 저감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최근에 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뉴스들 살펴보면은 뭐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롯데케미컬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업종의 대기업들이 질소산화물 저감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소산화물 저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쓰는데 그중 가장 편하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이 굴뚝에 들어가는 필터를 양을 늘리는 거거든요. 네. 이 필터를 예를 들면 과거에는 하나를 박았다고 하면 두 개를 박으면 질소산화물이 훨씬 더 저감이 되는 겁니다. 이 필터를 만드는 업체가 나노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다고 하면 ESG라는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나노라는 회사가 2분기부터 실적은 또 어떻게 좋아지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회사가 실적이 턴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게 작년에 굉장히 좀 부진을 했습니다. 근데 부진했던 요인은 이 회사의 본업보다는 자회사 중에 나노 오토모티브라는 스페인의 연결 자회사로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유럽이 직격탄을 맞았고 특히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연결 적자가 나왔었고요. 근데 이 회사가 작년 말 기준으로 이 나노 오토모티브라는 회사를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연결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연결 실적에는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SG 쪽으로 대기업들의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적적인 플러스 요인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본다면 나노가 지금 시총이 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충분히 1000억 이상 정도까지는 무난히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서 나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부진했던 부분을 좀 털어내고 오히려 네.
질소 산화물 저감 수요 확대로 인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7월 13일에 내놓은 리포트 내용을 저희가 먼저 들어보면서 종목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볼 유망 스몰캡 종목은 EM텍인데 오늘 이제 KTV에서 주간 탐방 노트가 나왔고 그 리포트를 보니까 15일에 7월 15일에 탐방을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네, EM텍은. 맞습니다. 네. 네. 일단 탐방을 갔던 이유 자체가 이 회사도 실적이 올해 1분기부터 세게 턴어라운드를 한다 이런 관점이었었고요. IT 부품 회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회사가 스마트폰 부품이랑 그리고 그 요즘들 많이들 피시는 관련형 전자담배 기기를 만든 회사입니다. 이 관련형 전자담배 기기 같은 경우에 시장이 점차 커지는 와중에 있고, 근데 사실 이 EM텍이 작년에 반도체 부족이 자동차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런 관련된 전자담배 기기에도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좀 빚어졌습니다. 그런 중에 스마트폰 쪽으로 이제 부품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직격탄을 좀 맞으면서 공장이 잘 원활히 돌아가지 않았었고 그런 피해를 작년에 받았었는데 올해 1분기 때 실적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일단 영업이익 100억 정도 찍으면서 흑자 전환을 했고 2분기부터는 좀 더 세게 올라올 수 있는 게 일단 반도체 수급 우려 이슈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이런 관련 전자담배 기기의 불량 이슈까지도 올해 끝났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고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올해는 좀 더 좋은 게 코로나가 어쨌거나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기 때문에 이런 수출국 확대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봐서 EM텍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좋을 거고요.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턴어라운드 주로 EM텍 한번 볼 수 있겠다 싶은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큰 폭으로 실적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스마트폰 부품 쪽보다는 전자담배 부문이 더 크게 기여를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네. 이 전자담배 쪽으로, 전자담배 기기 쪽으로 크게 턴어라운드가 좀 일어날 것 같고 네. 그 사실 마진 자체도 전자담배가 훨씬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M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제 다날입니다. 대표적인 PG사인데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또 존재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주제가 실적과 모멘텀이잖아요. 네. 네, 그 모멘텀으로 메타버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적은 뭐 무조건 잘 나올 것 같아요. 왜냐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또 4단계 또 진행이 되고 하면은 배달도 늘어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온라인 피자사 실적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다날의 실적 본업 실적 자체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인데 이번에 모멘텀으로 제가 보는 부분은 메타버스입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굉장히 핫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날이 2분기 때 메타버스 관련돼서 법인을 설립해서 제프월드라는 메타버스를 지금 구축 중에 있고요. 아마 연내 발표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 왜 다날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주가가 안 올랐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왜냐라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네. 아직 뭐 언론에 오픈이 또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메타버스라는 게 지금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뭐 크게 관련이 없더라도 주가가 많이 가고 있는데 다날은 이 제프월드라는 메타버스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재테크와 메타버스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날 같은 경우에는 페이코인이라는 암호화폐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여기 회원 수가 거의 100만이 넘어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회원들을 메타버스로 또 유입을 시킬 수가 있고 이 페이코인이라는 암호화폐와 메타버스를 또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오픈이 된다 하더라도 이걸 사용한 사람이 많아야 되고 이걸 사용할 수 유인을 줘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재테크라는 게 사실 최근에 뭐 저금리 상황에 집값 고공행진에 이럴 때 재테크가 굉장히 많이들 좀 관심이 있으시고 그래서 또 증권 방송도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메타버스 내에서 재테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프월드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제프월드 오픈을 하게 되면은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로 유입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 크게 부각을 받는다라고 보면 저는 PG사 실적 상향 이슈 외에도 이런 메타버스 관련돼서 모멘텀이 굉장히 좀 세게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보면 지금 굉장히 주가 저평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오늘 이제 제프월드라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모멘텀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적도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실적 시즌에 그 실적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을까요? 다날은? 네, 맞습니다. 네. 그 지금 4단계 시행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4단계 시행이 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은 사실 외식을 못하고 배달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배달을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배달 쪽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핸드폰 피자사들 실적이 크게 오릅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제가 조금 전에 공시를 확인하고 왔는데 또 배달 대행업체 지분을 또 인수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배달 대행업체 그쪽 실적이 굉장히 좀 크게 올라온다라고 보면은 피지 실적, 배달 대행업체에서 신규로 인수한 쪽의 지분법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메타버스까지 그래서 연말까지 굉장히 좀 탄탄한 하게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요소가 좀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의 저변을 이제 계속해서 넓혀나가고 있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6월 중순에 다날의 첫 번째 메타버스 제프 월드가 이제 출시가 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꼼꼼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유망하게 보고 있는 스몰캡 3개의 종목들 투자 포인트들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스몰캡팀의 김재훈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